오리지널 K-라디오 캐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첫 시작은 가수였지만 통통 튀는 매력으로 예능까지 접수하고,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작가로 진정한 아트가 뭔지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자, 로마 공주 솔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솔비 진짜 오랜만이네요. 맞아요. 7년 만이래. 7년. 그러니까요. 왜 캐파타에서 7년 만에. 아니 뭐 그동안 뭐 너무 뭐 바쁘셨고 뭐 아티스트로서 뭐 진짜 외국에서 더 아, 그래도 캐파타 항상 들으면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솔비 씨 정말 7년 만에 나와주셨는데 우리 캐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또 정식으로 인사해 주세요. 캐파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비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와, 솔비네. 솔비야. 예. 와, 이수진 씨가 로마 공주 캐파타에 등장하셨네요. 전 아직도 솔비 씨 보면 전생에 로마 공주였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아니 근데 꼭 전생 얘기를 안 해도 공주 같은 느낌 있어요. 그것도 로마 공주. 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이마에다 띠두르고 다녔. 네, 맞아요. 그때 정말 딱 그런 느낌이. 맞아요. 전 아직도 제가 로마 공주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 공주지. 전생에서 공주라고 나왔잖아. 맞아요. 자, 김미희 씨가 솔비 씨 오신다고 해서 출장 가야 하는데 조금 늦게 출발하려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얘기 듣고 싶어서. 6837님이 솔비 언니 이제는 아티스트 권지안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티스트 권지안으로 활동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본명을 써서 권지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현숙 씨가 솔비 씨, 우리가 아는 솔비 씨요? 연예인은 확실히 타고나나 봐요. 노래, 그림에 이젠 책까지 다재다능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뭐 사실 취미로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취미로 글을 쓰시는 분도 많으시고. 근데 거기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서 개인전을 열고 그 작품이 팔리고 이러는 거는 정말 좀 타고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우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그리고 제가 또 미술을 저의 어떤 힘들 때 선물처럼 받았기 때문에 뭔가 그 저의 초심을 계속 변치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시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 진정성. 그 내가 정말 답답하고 막 울고 싶고 그야말로 막 맞아요.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때 구원으로 그림을 택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림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뭐 슬프면 눈물을 흘리거나 기쁘면 웃는다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찾아보면은 되게 많아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제가 이제 음악도 하고 있지만 그림은 저한테 있어서 좀 내면 세계에 대한 좀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끄집어내준 어떤 도구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데 최근에 개인전도 열었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가보려고 했더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두 번째 에세이예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책을 드디어 냈습니다. 나는 매일 내가 궁금하다. 권지안의 에세이 이렇게 있는데 아,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30살에 냈고 두 번째는 이제 40살에 냈죠. 10년마다 한 번씩 책을 내야지라는 목표가 있어서. 아, 의미가 있네요. 10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써뒀던 글들을 모아서 낸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책을. 아, 다행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인전과 에세이 주제가 모두 나 자신이라고 하던데 솔비 씨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번 전시 주제 자체가 이제 프랑스어로 무아멘무라고 그 무아멘무가 이제 나 자신, 나답게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책이랑 같이 이번에 출간이 되면서 전시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그렸던 그림들과 그다음에 그 그림에 대한 서사들, 그다음에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다음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지. 근데 그런 예전 초창기부터의 그 그림들을 최근 작까지 다 모아서 나 자신이라는 주제로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무아멘무. 네. 네. 너무 멋지다. 솔비 씨를 이제 가수 때도 좋아한 분이 많았지만 네. 이렇게 아티스트로 작가로 또 열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그 지금은 아예 좀 팬분들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571님이 아 솔비씨 올해 4월에 전시해보고 왔어요. 입구에 계셔서 용기 내서 사인 부탁했는데 웃으면서 사인해주셨어요. 책도 꼭 사서 읽어볼게요. 네, 저는 사인 부탁하면 해드리죠. 그렇죠. 네. 4월에 전시회를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끝난 거예요? 네. 5월 10날 끝났어요. 네. 역시 뭐 정말 성황리에 아주 끝났다고 하는데 이번 에세이에는 이제 30대 솔비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고 예. 네. 그러니까는 40에 30대 그걸 쓰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50에는 40대를 써야죠. 예, 예, 예. 네. 그쵸. 그래요. 솔비 씨의 30대는 어땠어요? 저의 30대는 굉장히 도전하고 그리고 치열했고 그리고 조금 저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정말 그 미술이 훨씬 더 미술 활동이 많았던 30대거든요. 그래서 30대가 뭔가 저는 굉장히 알찼다? 잘 보내신 거네요. 근데 사실 네. 뭐 30대 하면 나이가 많다 생각하지만 참 어린 나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뭔가 어린 나이지만 또 그때는 너무 나이가 많고 너무 뭔가 네. 조급화할 수 있죠. 내가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근데 나이만 먹었다. 20대가 오히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는요. 저는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 이야기에 힘이 실리잖아요. 근데 40대 되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런 고민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리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30대는 조금 더 명확하고 단호해져도 괜찮구나라는. 그러니까 네. 30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시간이 흘러보면 그 시간을 아는데 네. 그때는 그래도 여전히 막 좌충우돌 하고 예, 문제를 바깥에서 찾고 맞아, 막 이러는데 맞아. 솔비 씨는 안으로 가져온 거잖아. 그런 걸 네.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그럼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계기는 저는 미술 자체를 제가 이제 우울증 치료로 시작을 해서. 왜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래도 누구와 봐도 다 아는 행복한 솔비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모두가 다 즐거울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진짜 나 자신을 잃은 것 같은 마음에 되게 여러 가지 좀 마음의 병이 왔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마음속으로 버티고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치.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마음의 병으로 왔는데 그러다가 그림을 만나면서 이제 처음에는 치유의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나 스스로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를 다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항상 평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다름의 기준이 정답이 없다라는 것도 참 좋아요. 네, 각자의 생각에 맡길 수 있고 그쵸. 작가도 작가 의도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구원처럼 다가왔네. 네, 저한테는 굉장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운명인 거죠. 그렇죠? 운명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저도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돌아가서 넌 화가가 될 줄 알았니? 라고 하면 난 몰랐다고 하고 아무도 그거를 예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인생은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도전해봐야 알고. 좋은 말이네. 예,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도 내가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랑 운명적인 그런 순간들도 오고 저는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요 무조건 다 해보라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거에 대해서 찾을 수 있었으니까 누구나 다 그 잠재력을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도전하면서 그거를 찾아내면서 또 삶의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됐어요. 네. 정말 이 책이 더 궁금해집니다. 나는 매일 내가 궁금하다. 네, 김유나 씨가 제가 올해 37인데요. 30대면 진짜 멋있게 사는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 회사에서의 일 문제에 고민하며 울부짖는 어린애네요. 솔비 씨는 이 나이 때 어떤 고민을 많이 했나요? 예, 아니 뭐 나이가 막 그렇게 저랑 차이 안 나요. 근데 30대에는 사실 우선 주변에서 많이 쫓죠. 너의 위치 뭐 다. 그러니까. 네,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맞아요, 어떤 맞아요. 그런 위치나 사회적 지위 또는 집안에서의 결혼 문제 막 이런 맞아요. 거에 대해서 주변의 이야기들이 더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 결혼하라고 너무 엄마한테 시달려가지고. 근데 저는 우선 그러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좀 차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비는 원래 말 안 듣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와중에서도 고민이 있었구나. 저 엄청 많았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맞아요, 사회적 맞아요. 알람에 그럼요. 계속 저한테도 울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누군가가 얘기하고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그거를 꼭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은 네,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얘기랑 같은 거라서 그냥 조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타인의 말을 조금 맞아 듣지 말라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남의 기준에 따라하지 말라.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또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 기준에 못 따라가면 괜히 루저 같고 네.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쵸. 그럴 필요 없다. 좀 차단해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게 사는 게 그쵸. 맞거든요. 다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게 틀린 게 아닌데. 네. 그쵸? 근데 뭐 그 다름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자기가 사는 방식에 자기의 소신대로 사는 게 제일 멋있는 거죠. 유명한 작가님이 되셨으니까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네. 자 이제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솔비 씨의 클래스업 들을 건데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클래스업은 2018년도에 나온 좀 딥하우스 곡인데요. 이제 제가 그 로마를 갔다 와서 예. 가사를 썼던 곡이에요. 재밌다. 그래서 예. 굉장히 요즘 SNS 시대에 빠져서 사는 어떤 좋아요 세상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가사를 써서 네. 그 들으시면서 가사 들으시면 아마 좀 신나실 거고 제가 캐파타 나온다고 해서 예. 요 시간대 요 노래를 들으면 좀 정말? 예. 힙해지지 않을까 신나지 않을까 해서. 좋아요. 자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솔비 씨의 클래스업. 솔비의 클래스업 듣고 오셨습니다. 와, 김유나 씨가 이 노래 중독성 갑 수능 금지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 네. 진짜. 예. 클래스업이 계속 생각날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게 중독성이 있네요. 네, 일부러 계속 예. 클래스업만 외치는 걸 좀. 김현수 씨가 패션쇼 노래 같아요. 맞아요. 네. 패션쇼에서도 이 노래 쓰면 좋겠네. 예. 쫙 네. 나올 때 어울리네요. 윤정원 님이. 오묘한 비트 너무 좋네요. 뭔가 11시 32분경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갈 때 좋으면서도 아쉬운 그 기분이네요. 우리 솔비에는 술 좀 좋아요? 네, 저는 좋아하죠. 네. 술 좋아할 룩이에요. 술량이 어떻게 돼요? 저는 와인 한 병 정도? 네. 거지. 아, 그래요? 나는 한 2병 정도 마셔요. 그래요? 난 술은 또 술을 못 마셔서 그거는 감이 없어. 예. 그래서 미모 유지를 하시나 봐요. 네. 안주를 얼마나 먹는데. 네. 김유나 씨가 솔비 씨 이야기 듣다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긴 하네요. 네. 그래요. 그쵸. 우리 모두 나이를 먹죠. 예. 네.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참 그 인간의 한계 같아요. 그때 당시는 왜 안 보일까? 다 지나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40대 30이 보이고. 네. 그렇죠? 50대 40이 보이고 막 이래. 근데 그걸 잘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절대 볼 수 없죠. 맞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학교 강연을 갔는데 그 학생들이 04년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연을 다 하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공사 선생이라는 걸 그때 알고 근데 내 이야기가 이해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질문하는 거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되게 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맞게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걸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참 좋은 걸 모른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더 빨리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네. 맞아요. 이진아 씨가 저 요즘 자존감도 낮아지고 힐링받고 싶어서 솔비 씨 책 사서 바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비 씨가 했던 것처럼 저도 요즘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지금의 기분을 일기처럼 쓰고 있는데요. 처음엔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일기를 한 페이지 가득 씁니다. 솔비 씨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요? 아니요. 전 매일매일 일기를 쓰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림도 기록이고 글도 기록이고 저는 기록되어지는 삶에 있어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 물론 이제 쓰고 싶을 때 쓰지만 그래도 매일 쓰면 더 좋잖아요. 근데 매일 쓰기엔 그게 또 구속이야? 그쵸. 예, 매일 쓴다라는 자체의 강박관념을 버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기록하고 싶은 것들만 기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 분은 이진아 씨는 솔비 씨 책을 사서 보고 일기를 쓰는 거. 네. 사실 또 이렇게 훗날 보면 그냥 다이어리에 슬쩍 몇 줄 쓴 것만으로도 그날의 공기까지 다 기억이 나고 꽤 멋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간 하루도 일기를 봤을 때는 되게 특별한 하루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5482님이 아이유 씨는 일기를 보관하면서 그때의 나와 마주하고 태연 씨는 일기장을 파쇄해버린대요. 과거의 나에 머무르기 싫다고요. 솔비 씨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저는 저는 제가 쓴 글들을 보관하죠. 예, 왜냐하면 다 저희 작업의 재료가 될 수 있으니 예, 저는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장예진님이 예전이랑 비교해보면 인간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일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진짜 이 질문은 참 요즘에는 그게 교집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친구로서 보는 친구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하고 연결돼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컬렉터 분하고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작가와 컬렉터 사이를 넘어서 더 깊게 나의 삶을 알아주는 분들이나 또 그분하고 이렇게 세계가 통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혹시 우리가 아는 연예인 친구들은 누가 있어요? 뭐 알리 씨, 네, 알리 씨는 워낙 제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대화하면 정말 진짜 고마운 말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저보고 진짜 미술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 난 너를 정말 응원한다. 뭐 그래서 저도 알리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번에 로마도 이제 가는데 로마도 같이 가기로 해서 알리랑 네네. 로마 공주가 로마를 가는구나. 그렇죠. 예. 네. 뭐 한 번 가시는 처음 가시는 거 아니죠? 네, 몇 번 갔는데 로마를 갔다면 항상 좋은 기운을 받아와요. 솔비 씨 조카하고 제일 친한 사이라고. 네, 조카랑 이제 책에 보면은 조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1살이에요. 근데 책에는 8살 때 쓴 책 글이어서 그걸 나이를 바꿔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냥 그대로 담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때는 조카랑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식당 가서 나는 막 맥주 마시고 조카는 음료수 먹고 막 이렇게 미술관도 많이 다니고 조카가 좀 친해요. 조카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네. 우와. 자, 우리 솔비 씨와 4부에도 이어집니다. 궁금한 점, 목격담 혹시 있을까요? 미담 다 좋습니다. 올려주세요. 화정 지명적인 섹시한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가수이자 작가 솔비씨와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하나03님이 예능에서 본 솔비님과 오늘은 너무 다르네요. 아티스트와의 대화에 귀가 쫑긋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비씨가 이제 보면 굉장히 엉뚱하고 사랑스럽고 진짜 귀엽고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감사해요. 근데 오늘 이제 작가 솔비로 나왔으니까 네. 좀 아티스트와의 어떤 그 대화도 해보고 이제 또 적나라한 또 솔비하고도 네, 만나보고 뭐 이러고 싶은데 네. 네, 하여튼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네. 구하나93님이 솔비씨 타이푼 시절 군동령 솔비 누나가 TV에 나오면 모두 넉넉히 봤지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쵸. 그때 타이푼 시절에는 난리 났었죠. 진짜 난 기억이 나. 난 그때 너무 예뻤다고 생각했어. 솔비가 그리고 네.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뭔가 되게 열정도 많고 어리고 애기고 파릇파릇했죠. 진짜 노래 한 소절 안 잊어버렸죠? 그럼요. 한번 해볼까요? 예. 네가 그 애를 버렸잖아. 한 소절 두 소절 세 소절 한번 해봐. 노래 부르는 거 잊어버렸을까 봐 그래. 예. 그대만 사랑하고 그대만 기억하고 그대만 추억하고 그대만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목소리가 그래 네. 뭐 앨범도 내 있고 그러실 거죠? 네, 지금 그럼요. 재밌는 프로젝트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음반으로. 뭐 네. 쉴 틈이 없네. 계속 뭘 하시네. 계속 해야죠. 예, 예. 네. 서미진 씨가 지금 솔빈이 입고 계신 옷에 그려진 꽃도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오. 아, 청취자분들이 진짜 예.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세요? 오. 맞아요. 제 그림으로 컬라보레이션한 옷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아까 책 보니까 네. 그 꽃 그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개. 네. 예, 예, 그래서 예. 그 한 그 패션 브랜드에서 이제 그 SS 시즌 이제 제 작품을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제 작업으로 프린트해서 이제 패션위크를 했었거든요. 네. 서울 패션위크를.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 이제 내일이 제가 데뷔한 지 17주년이에요. 그래서 내일 그 옷 브랜드랑 같이 제 작업실 해방촌 작업실에서 이제 같이 또 팝업 스토어도 하고 파티도 할 예정이니까. 예. 네. 아, 그럼 그 꽃 셔츠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거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내일 나온다며. 아, 내일은 팝업 스토어. 아. 네. 그거 하나 있음으로써 되게 네. 뭔가 좀 특별한 옷이 되고. 맞아요. 예, 강렬하고 시원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옷이랑 같이 하니까. 있어 보이네요. 제가 그린 옷을 네. 입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이에요. 그러네. 네. 자, 이정은 씨가 저도 여름 휴가로 로마 가는데 로마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곳 있나요? 로마 공주님이 추천해주세요. 아, 그래요. 저는 우선 로마를 가신다면요. 바티칸에 가셔서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과 그 안에 들어가셔서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 벽화를 보시면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는 걸어다니는 곳 모두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거리여서 로마 가시기 전에 그 영화를 한 편 보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영화? 천사와 악마. 네, 거기에 예. 다 로마의 꽃이 나와서 네. 재밌으실 거예요. 맛집 하나 또. 네. 맛집, 로마의 맛집. 로마는요, 사실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하기에는 참 딱 생각나는 곳이 없는데 좀 그래도 예쁜 곳을 딱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다 맛있고 다 예, 다 좋아요. 예. 자, 이하나 사마나님이 저 작년에 지안 작가님 작품 구매했는데 작품 덕인지 저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와. 네. 아, 그러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미신처럼 믿는 게 아니라 네. 그 좋은 그냥 어떤 그림을 보고 아, 참 좋다. 네. 나 기분 좋다. 뭐 아, 나 이거 좋아. 이런 게 바로 기거든요. 네. 와, 근데 우리 지안님, 예, 우리 솔비 씨 작가. 네. 근데 진짜 작품을.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저도 정말 행복한 게 저는 항상 작업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해서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많이 사랑받길도 바라지만 이 작품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 누군가에게 꼭 행복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로 좋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뭐 현모 오빠도 작품을 작년에 샀는데 이제 대상을 받았고, 네,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우리 권지안 씨 작품을 샀는데 대상을 받았다. 물론 제 작품 덕은 아닙니다. 아, 물론이지. 그렇지만 또 안 물론이지.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소식이 너무 막 내일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품을 사고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더 건강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찾게 됐죠. 맞아요. 네. 자, 1233님이 와 목격담인가 보다. 예. 얼마 전 강남에 있는 서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영상 촬영하셔서 자세히 봤더니 솔비시더라고요. 못 찍나 힐끔 봤는데 본인 책 구매하는 걸 찍고 계셨어요. 그때 직원분도 어디선가 뛰어오셔서 인사했는데 솔비씨 나가고 나서 더 눈에 잘 띄는 위치로 책 옮겨주시더라고요. 솔비씨가 본인 책 앞에서 신나하는 모습도 귀여웠는데 직원분이 책 옮기는 모습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책을 구매했답니다. 너무 힐링되는 내용이더라고요. 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와.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책을 보러 서점에 가신 거구나. 네, 책 나오는 날 갔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책 이렇게 좀 찾기가 어려운 곳에 있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찾았더니 그 직원분이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뛰어오시더니 아, 책 나오셨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아, 근데 책 찾기가 어렵네요.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책을 사서 갔는데 이제 바로 위치를 옮겨놓으셨나 봐요. 너무 귀엽고 순수하고 그분도 좋으시고 원래 그런 것도 이렇게 다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앞에는 더 많이 잘 나가는. 그쵸. 근데 어느 위치 어떻게 있느냐가 엄청 중요하니까. 그럼요. 네. 직원분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보통 이제 본인 책 나왔을 때 그 앞에서 그렇게 웃고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고 싶지만 다 민망한데 더구나 솔비 씨는 얼굴까지 알려줘가지고 사진을 너무 한 100장 찍고 온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너무 기뻐서. 순수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솔비 씨, 네, 오늘 또 노래 한 곡 들어야죠. 네. 네, 이번 노래는 눈물이 빗물되어라는 노래인데 이제. 노래 나온 지 이제 제 발라드 곡이 이게 2020년에 나왔나 19년에 나왔나 근데 이제 가슴 절절한 곡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아빠가 이제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됐는데 이 노래를 듣고 저도 이제 제 노래지만 저도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에요. 네. 자, 솔비의 눈물이 빗물되어 듣고 올게요. 솔비 씨 눈물이 빗물되어 듣고 오셨어요. 지금 시각 1시 45분 되고 있고요. 김경일 씨가 아니 솔비 씨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셨나요? 전 지금까지 예능에서 본 모습만 기억했는데 이 발라드 노래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솔비 씨가 너무 노래 잘하고 목소리도 너무 개성 있고 그래서 네. 이 노래 나갈 때도 솔비야 노래 계속 해야지. 예. 네. 잠깐 잊으셨을까 봐 제가 또 눈물이 빗물되어로 그러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예능에서 본 모습만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네. 또 화가로만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맞아요.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또 재밌는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어서 네. 네, 조만간 또 음악으로도 기대할게요. 찾아뵐게요. 네. 이수진 씨가 솔비 씨 목소리 여전히 감미롭고 좋네요. 가사 듣고 울컥했어요. 네, 이 노래는 참 슬프시거나 누군가 이별했을 때 들으시면 더 와닿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별했을 땐 모든 노래가 내 노래죠. 맞아요. 네. 3284님이 저도 그림 그리고 두 딸도 미대생을 꿈꾸는 여고생인데 솔비님 그림 스타일 좋아합니다. 혹시 후배 양성 생각 없는지도 궁금해요. 예, 제가 아직은 그렇게 후배를 양성할 정도의 또 그 정도는 아니어서 사실 아직은 그럴 생각은 없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나이가 먹으면 좀 두고 싶긴 해요. 예. 그치 어떤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 예, 또 그걸 담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니까 네. 뭐 꼭 양성 뭐 이렇게 뭐 네네, 하지 맞아요. 않아도 예, 이렇게 좀 네. 그런 분이랑 같이 대화하고 저의 노하우를 알려줄 예. 수도 있고 또 저도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영감도 받고 예. 4933님이 솔비씨 취미 중 하나가 골프라면서요. 저도 시작해볼까 고민 중인데 골프하면 어디에 좋아요? 아, 골프도 잘 쳐요? 아, 잘 치진 못해요. 그냥 나가서 재밌게 놀다 오는 수준. 네, 근데 네. 드라이브 잘 나가긴 해요. 그래서 내가 엄청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네, 골프하면은요 우선 어쨌든 이런 그 뭔가 도시를 벗어나서 뭔가 외곽에 나가서 네. 이제 좋은 공기를 걸으니까. 마시는 것도 너무 좋고 끝나고도 많이 먹고 그게 문제죠 항상. 등산하는 네. 것도 좋아하신다고요? 네, 등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등산을 자주 가는데 요즘에 많이 못 가서. 어느 산을 자주 가요? 저는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북한산 다녀왔고 여성봉 다녀왔고 또 이제 북한산 가면 이제 솔비 씨 가끔 운 좋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저 북한산 좋아해요. 좀 코스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산도 좋아하고 네, 네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좀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등산은 웬만해서는 좀 가려고 노력해요. 예, 산 공기 마시는 것도 좋고 예, 그 산에서 나는 어떤 향기도 좋고 예, 예. 6861님이 솔비씨 예능에서 타로 봐주는 거 봤어요. 타로쌤으로 변신할 때 이름을 로라라고 지은 것도 너무 솔비씨다워요. 근데 솔비씨도 내 미래가 궁금할 때 셀프 타로 같은 것도 보나요? 아니, 우리 솔비가 타로도 좀 봐요?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타로를 그냥 뭔가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혼자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잘 맞아요? 가까이 있는 분들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재미로.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봐줘요. 아, 그거 할 땐 또 로라야? 네, 로라로. 어울린다. 요즘 부캐가 너무 많으시네. 네. 그럼 솔비 씨도 셀프 타로 봐요? 셀프 타로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근데 안 봐요. 저는 제 거에는 예. 또 안 맞지? 안 맞는 것보다 이게 네.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휩쓸려가는 게 싫어서. 네. 하여튼 고집이 세요. 예. 주현아 씨가 예전에 음악방송 나와서 페인트 퍼포먼스 했었잖아요. 진짜 하나의 예술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또 이런 무대 계획이 없으신가요? 노래도 많이 내주세요. 네, 그 2017년도에 이제 KBS 예, 거기서 이제 그때 퍼포먼스 페인팅을 했었죠. 네,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엄청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이슈가 돼서 좀 질타도 받고 막 그랬지만 모든 이슈에는 그런 게 따라오니까. 네, 근데 찬사와 질타가 동시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무대를 하고 그다음에 파리시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 방송이 나간 뒤에.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쵸. 터닝 포인트 겸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네. 이렇게 인연이 되고 그러니까 네. 이런 말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느낌. 맞아요. 저는 그때의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 음악 방송에서 퍼포먼스가 계속 같은 것만 보여졌는데 네. 색다른 시도가 어쨌든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시도가 네. 중요한 겁니다. 네, 맞아요.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캐파타 초대석 솔비 씨와 작가 솔비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솔비 씨와 함께 해준 팬분들 그리고 캐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뭐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나는 매일 내가 궁금하다라는 또 책을 내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뭔가 좀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셨던 분들에겐 굉장히 저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방황하고 있거나 좀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음악으로도 그렇고 또 뭐 또 다른 장르에도 도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항상 저의 도전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역시 작가분이라 이런 무대에 많이 서서 그런지 네. 그냥 1분은 넘게 쭉 하셔도 예. 네, 아, 어쨌든 또 무엇보다 화정 언니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싱그러운 기운 받고 가요. 자, 우리 솔비 씨의 책 나는 매일 내가 궁금하다. 사실 여기 목차에 보면 재밌는 게 꽤 많아서 좀 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뭐 사과는 그릴 줄 아니 뭐 네. 이러면서 쭉 하는 거 되게 흥미로운 게 많은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솔비 씨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나는 솔비 씨의 노래가 너무 그리워. 아. 예. 그래서 또 끝곡으로 타이푼의 그대만 네. 들으면서 솔비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진짜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함께해요.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